사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영상이냐? 바로 베놈 60H. 제가 오늘은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제품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쥥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쥥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이냐? 바로 베놈 60H. 제가 왜냐면 베놈을 사라는 얘기를 이번 연도 초쯤부터 했을 겁니다. 왜냐면 베놈 87H가 출시하기 전부터 사용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또 제품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 했었는데 87H 영상을 안 찍었었던 이유는 중간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베놈 87H 펌웨어 같은 경우는 누가 제작을 한다? 라카! 제가 예전에 라카 영상을 올렸었지 않습니까? 라카 키보드 좋다. 그 당시는 좋았습니다. 그 당시는 진짜 독보적으로 좋았었는데 그래서 라카 거기랑 지오녹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사실상 펌웨어는 그 친구가 제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펌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좀 이슈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 소문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슈가 생겨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래서 이슈가 생긴 것들을 계속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펌웨어 업데이트가 계속 느리다 보니까 사실 유저들한테 불만도 많았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제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추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하지만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안 찍었어요. 87H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해결되면 찍으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늦어지고 후속작 관련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후속작이 나오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작 같은 경우는 펜키리스 모델로 출시를 하지 않고 미니벨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니벨을 출시를 한 게 바로 베놈 60H입니다. 그래서 베놈 60H 같은 경우는 87H랑 다르게 라카랑 협업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개발자랑 협업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베놈 87H 같은 경우는 자체 사이트가 아닌 라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체 사이트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웹드라이브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놈 키보드에게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베놈 키보드가 전부 다 이런 키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놈 H 홀 이펙트 기판으로 제작된 제품들이 87H 그리고 60H 두 개가 있는 거고 MX 그러니까 기계식용 기판도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MX 펜키리스 MX 60% 해서 이것도 지원옥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부 다 커스텀입니다. 기판만 따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커스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제품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답속도 이 제품 래피드 트리거를 지원하는 키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팅 80H 리뷰하면서 말했었죠. 우팅 80H는 2등이다. 1등 제품이 바로 이 베놈 60H입니다. 평균 응답 속도는 일단 경쟁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성능 같은 경우도 6.5K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성능으로만 따지면은 이거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수68이라고 에버글라이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원래는 실성능이 얘보다 안 좋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가 최근에 되면서 실성능이 많이 좋아진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 수치가 조금 더 높은 모델이라서 제 기준에서는 일단은 등수는 밀리는 제품이긴 한데 체감 성능은 저쪽이 더 좋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 부분 최소치라든지 뭐 등등까지 다 따지면은 베놈이 더 낫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수68 말고도 이거가 원판 모델이 아니고 원판 모델은 따로 있거든요. 요거 얘기할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별도 영상을 찍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일단은 지금 눈쟁TV 기준에서 1등 제품은 베놈 60H이다. 요거는 기판 응답 속도 부분에서 그런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는 기판의 깡 요 성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날로그 정확성, 아날로그 안정성 등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이 베놈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부분에서 성능이 어떠냐? 지금 오늘 기준에서 펌웨어가 버전 39까지 나왔는데 펌웨어 버전 34 기준으로 알려드리면 초기 입력 데드존이 약 0.1에서 0.16mm 정도 있으면서 나머지 이 커브 자체는 거의 완벽하게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입력 지점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냐? 제가 테스트한 벤치 테스터 기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셨어요.
1단위로 쭈루루룩 찍어서 자료를 넘겨드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켈리가 됐으면 제 장비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날로그 정확성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mm 데드존 같은 경우는 버전 35때 데드존을 앞쪽 단을 없애고 펌웨어 업데이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앞단 여기 측정치가 거의 오차범위 내로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켈리 자체는 돼 있는 상태고 데드존을 일부러 넣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성능 같은 경우도 0.1mm를 최소로 설정할 수 있는데 0.1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 그게 정확해요. 0.09 땜이 그리고 중간 입력이 0.08 0.5로 래피드를 설정을 했을 때도 거의 정확하게 0.49 그리고 0.51 그냥 진짜 오차 수준이죠. 그리고 1.0으로 설정했을 때도 0.99 데드존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켈리가 그 정확하게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계측이 됐었습니다. 이거 버전 34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 버전 39 기준으로 제가 굳이 지금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측정을 했을 때 몇 가지 이슈 사항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오넉스의 피드백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 펌웨어를 지금 제작하고 계시다고 해서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다음 버전이 나왔을 것 같은데 베타로 지금 수정 펌웨어 나와서 안정화가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0.1mm 데드존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적용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 짧게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깔 게 없어요. 왜냐면 유효 폴링 레이트도 8K 나오고 스캔 레이트도 직접 찍어봤을 때는 11333이 나오는데 공식으로 저기 이제 표기하시는 거는 14000이었나? 13000이었나?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캔 레이트를 찍는 방식하고 제조사들이 표현하는 방식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딱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스캔 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찍는 겁니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스캔 레이트가 몇이 나오든 스캔 레이트만 순전히 성능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처리하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거치고 결국에는 속도랑 뭐 유효 폴링 등등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캔이 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용 수치로만 보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나머지 키 CPM 없고 동시 입력 전혀 문제 없고요. 제가 기능적으로 몇 개를 더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키보드들 같은 경우는 기능 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능을 뭐뭐뭐뭐 지원을 하는지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배동60H 같은 경우는 일단 웹드라이버 지원하고 프로필 지원하고 자동 켈리 지원하고요. 윈도우 락은 지원이 아직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SOCD 그러니까 스냅탭 기능 그거 지원하고 래피스냅이 그러니까 오팅에 들어간 그 기능 그것도 지원을 하고요. 여기는 어드밴스드 SOCD라고 해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키 리맵핑 하는 것도 되고 굿보드 기능은 이것도 패치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모드 탭 기능도 지금 될 거고 토글 키도 될 거고 LED는 안 됩니다. LED는 없는 기판이에요. 모드 탭 TKS 토글 키 사실 게이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계식 키보드 비하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좀 중시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신 커스텀 쪽에서 업체를 하고 계신 쪽이기 때문에 다 알고 개발을 부족한 부분들은 다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웹드라이버 그리고 프로필 자동 켈리 요 세 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 세 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메리트가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건 사실 그냥 부가 얹어주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해요. 우팅이랑 베논 같은 경우가 개발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팅 같은 경우는 기능을 세팅할 수 있는 폭 자체를 굉장히 줄여두면서 안정성 위주로 그러니까 유저들이 설정을 뭔가를 건드리지 않고 대충 그냥 사용했을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개발을 하고 베논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설정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뭐 하나가 무조건 우월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설정값을 건드려서 뭔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베놈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조립하냐?
필요한 준비물들이 좀 많습니다. 보통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하우징, 그러니까 이 케이스, 이 케이스를 도대체 어떤 걸 구매를 해야 되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미니벨 60%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이 있어요. 우팅 같은 경우도 그렇고 GH60이라는 규격을 사용하는데, 이 규격을 사용하는 하우징들은 일단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징을 살 수 있는 것 중에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지원옥스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베놈 60% 케이스. 오! 홀리도 품절났네? 일단 근데 이거 9월 말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영상 업로드되는 기점에서 아마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옥스에서 파는 하우징 같은 경우는 토프 60 리덕스, 제가 라카 조립할 때 보여드렸던 그 하우징 그거랑, 이것도 홀리 60도 한번 보여드렸죠? 조립하는 거? 그래서 그때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92,000원. 홀리는 좀 비싸죠? 185,000원. 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좀 가볍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그건 무난하게 쓰기 좋고,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또 쓸 수 있는 하우징이 지오녹스의 프로그 미니는 단종을 했고요. 중고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로 사도 20 얼마 할 텐데, 근데 구하실 수 있으면 요걸로 구하셔도 된다. 프로그 미니 레제라라고 좀 더 경량 알루미늄 모델로 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게, 아까 저 토프 있죠? 토프 가격대로 해가지고 출시될 제품이 있어요. 요게 GH60 마운트 방식으로 나오는 제품 있고, 거미오링 방식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거미오링 방식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마운트 방식에 쓰는 건데, 이 마운트를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GH60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구매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사용한 이 바케네코 고 있죠? 이게 $80입니다. 이거 뭐 기판이랑 그런 거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 아, 물론 기계식 기판이랑 막 보관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라 짤데기 없긴 한데, 요거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뭐 비싼 하우징이라고 하면은 뭐 유니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는, 네, 좀 이제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직구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상대적으로 쉬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GH60 호환되는 만 원대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그냥 플라스틱 하우징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타오바오를 쓰실 수가 있다 하시면은 선택지가 더 생기죠. 그 중에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홀리 60 있잖아요. 홀리 60을 디자인을 카피를 해서 짭으로 만든 3D 프린터로 뽑은 모델인데, 요거는 100위안. 배송비까지 해도 한 25,000원 막 그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주문해놨는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선택지도 있다. 그냥 저렴하게 했을 때 제일 무난한 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런 플라스틱 하우징을 구매하시는 거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우징을 고르셨으면은 구매를 하셔야 될 게 보강판입니다. 보강판 같은 경우는 일단 소재를 알루미늄 에팔퍼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그리고 배열을 6.25U랑 7U 중에 골라야 되는데,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건 커스텀한 사람들은 알 텐데, 6.25U가 뭐냐면 스페이스바의 길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배열을 원하시면 무조건 6.25U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대칭형을 원한다 하면 이런 7류 스페이스바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여기 키가 하나가 사라졌죠. 그 대신 대칭이 된. 그래서 사실 이게 호불호가 조금 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7류를 구매를 하시면은 한영키 누르는 실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 한영키 위치가 보통 한 이쯤에 있기 때문에 계속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래서 굳이 대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6.25류를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환 모델 같은 경우는 GH60이랑 프로그 미니가 있죠. 보통 이제 GH60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GH60 호환 그리고 거미오링 사용하신다면 GH60으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 미니는 진짜 이 하우징 프로그 미니 구하셨을 때만 사용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여기 보강판을 봤을 때 보강판 모양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이게 프로그 미니 호환이라서 위아래 이제 군형이 나 있고요. GH6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사를 박는 군형만 이렇게 추가로 뚫려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평범하게는 GH60을 구매를 하시면 된다. 가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2,000원이 더 비싸고, F84 같은 경우는 2,000원이 더 싼 2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보강판도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라이저 진짜 고르는 게 정말
정말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세 개만 고릅니다. 디자이너 스튜디오의 PCB 마운트 스테빌라이저랑 파이 플러스 그리고 스웨그키에서 파는 나이트 스테빌 이렇게 세 개만 고르시면 돼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초보자 기준이니까 세 개만 보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추가로 이거 세 개가 재고가 없어서 정 모르겠다 하면은 TX에서 파는 AP 나사 스크류 인버전 말고 스냅 인버전을 사는 걸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다이 플러스만 쓸 건데 이거는 철심을 잡는 거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철심 잡는 거에 안 익숙하면 타이 플러스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그것도 귀찮다, 난 그냥 대충 쓰고 싶다 하면 디자이너 PCB 마운트나 스웨그키의 나이트 스테빌 둘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리 스테빌 추천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을 정 아끼고 싶으면 이거 사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 이거 진짜 스테빌 잘 잡는다고 해도 사실 나머지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스테빌라이저를 본인이 조립하려면 윤활제를 본인이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딱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크라이톡스 205 진짜로 사시면 되는데 이게 10g이 양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10g 하시면 키보드 한 몇십 대는 조립할 수 있을 거예요. 4g만 사도 충분하거든요. 그린필드 이런 데서 파는 4g짜리 이런 거 사셔도 되고, 205G2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205G0만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 올인원으로는 저게 제일 나았어요. 나는 조립 자체가 너무 귀찮다고 하면은 지오녹스에서 연계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립을 하시면 조립 서비스가 3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싸더라고. 올인원으로 받고 싶다 하면 부품만 사가지고 여기로 보내가지고 조립을 시키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골랐으면은 이제 스위치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스위치는 딱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이것만 사세요. 이거 압력 40, 50, 60인데 사실 40이랑 50g 거의 비슷하고요. 60g만 조금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저분들한테 인기 좋은 거는 대부분 40g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는 50g, 40g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60개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뭐 혹시나 스위치 불량이 올 걸 감안해서 뭐 62개 이렇게 시키셔도 되는데 칼같이 60개를 시키셔도 뭐 크게 상관없다. 그리고 키캡 사야 되죠. 키캡은 좀 저가형으로만 일단 추천을 드리면은 국내에서 사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긴 한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 낮은 거부터 아이페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습니다. 뭐 펑키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페이 키캡의 단점은 내구도가 조금 약합니다. 좀 빨리 번들거리고 키보드를 빡세게 쓰신 분들은 키캡이 갈려나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일 거다. 그리고 아 요즘에 고스트 저지는 조금 애매한 거 같은데 고스트 저지 키캡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이 4-5만원 정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이페이랑 뭐 내구성 큰 차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키캡의 내구성을 좀 중시한다 하시면은 이제 염료승화 계열 PBT 키캡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정말 많아요. 이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골라서 수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지오녹스에서 이제 파는 거는 키캡의 이중사출 말고 여기 염료승화 이렇게 클릭해서 그냥 낮은 가격순 클릭하면 이렇게 막 가격 낮은 것들 이렇게 나오죠. 또 최근에 보니까 이거 키하우스인가? 이거 괜찮아 보이던데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고 키캡 두께 좀 있고 체리 프로파일 요거 말고도 JC 스튜디오의 부추, 아머수트, 알레프키 요런 애들도 가격 이렇게 싼 것들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따진다고 하면은 FBB 얘들이 디자인적으로는 뭐가 좀 있는 게 많습니다. 가격은 한 5만원 근처 제품들이고요. 제가 저번에 라카 조립할 때 썼던 그 키캡도 FBB 키캡입니다. 그러면 하우징만 해외에서 싼 거 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걸로 구했다고 치면은 키보드 케이블까지 합쳐서 키보드 케이블은 제가 추천드렸던 베이스어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가격이 대략 227,000원 뭐 배송비 다 합쳐서 한 230,000원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키캡도 뭐 20,000원 여기서 더 싼 뭐 아이페이로 산다고 하면은 뭐 한 210,000원 정도, 거기서 아까 전에 말한 그 스테빌라이저 체리 걸로 구매하면 한 10,000원 정도 아껴지죠. 그러면 200,000원. 여기다가 스위치 같은 경우도 더 내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로우 H보다 10,000원, 20,000원 더 싸게 사자고 스위치를 바꾼다? 지금 기준에서는 비추드립니다. 나중에 더 좋은 싼 스위치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좀 짜내면
뭐 한 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당하게 추천드리는 건 한 23 정도, 요 정도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국내 기준 알루미늄 하우징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한 7만 원은 더 추가되니까 대략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로 전부 다 구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은 한 요런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일단 타건음 보여드리겠죠. 타건음 듣고 옵시다. 그리고 요 87 있죠? 요 텐기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펌웨어가 라카 기반 펌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카 기반 말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요 개발자분이랑 해가지고 펌웨어를 아예 싹 갈아엎으신대요. 그러니까 펌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해서 아예 60H 요쪽 계열 펌웨어로 넣고, 소프트웨어도 아예 똑 동일한 베놈 하우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패치되면 성능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펌웨어 개선으로. 그래서 텐키리스 제품도 구매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거 말고 베놈 87H V2 이 기판의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도 또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뭐 성능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구매하고 싶다면 이 V2 텐키리스 제품 중에서는 기다리시면 될 거고, 만일에 뭐 지금 당장 텐키리스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 커스텀 쪽에서는 베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기성에서 할 거면은 매그니톡스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놈 60H 리뷰라고 하기에는 나머지 거의 제품들 구매하는 가이드 같은 느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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